개발 탑 수준의 친환경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특별히 지나실 때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가치, 그것은 혁신입니다.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GS건설 에네르마의 사업 개요와 인재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왔습니다. 상세 설계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그래서 저희 사업의 안전한 이륙과 탄탄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항시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와 GS건설이 그간 여러 방면에서 이어온 협력의 결실로 금일 화창한 날씨에 2차전지 재활용 공장 착공식에 귀한 손님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착공식이 있기까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과 포항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와 포항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향후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된 경상북도 및 포항시 클러스터 형성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신사업을 실천해 나가는 GS건설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 환경 문제와 함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30년 약 3천억 달러로 10배 이상의 성장이 확실시 되어 가는 가운데 GS건설은 에네르마를 법인으로 신설하고 배터리 원료 금속의 재활용을 통해 탄소 중립 친환경 시대를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도 2차전지 및 연료전지 전력 생산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미래 산업을 오랜 기간 준비해 왔으며 현재 에네르마의 착공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GS건설은 금번 착공식 이후에도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함께 발전과 번영을 이뤄가게 되길 바라며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많은 이웃과 이웃 기업들과도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적 염원인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GS건설과 에네르마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까지 함께해 주신 지자체와 관련 업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GS건설 제가 가보니까 건설사인데 왜 배터리 공장을 하느냐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이 모든 부분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건설이니 종합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와 같은 리사이클링 공장을 착공한 데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광산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광산. 우리 2차 전지 만드는 그런 원재료를 폐배터리, 그런 자동차를 만들면 배터리가 엄청 나올 건데 그거 전부 모아가지고 이어서 이제 새로 다 수집해서 새롭게 쓸 수 있는 건 쓰고 또 못 쓰는 건 버리고 그런 거 하는 광산을 만드는 건데 그런 거 다른 지역에서 못 하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자유특구를 해놨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여기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1호 공장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기쁜 날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포항이 포스코가 있어서 제철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데 이제는 2차 전지 배터리로 이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는 그런 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포항시장님과 또 우리 도 관계자 특히 도의원님들 모두 힘을 합쳐고 시의원님 힘을 합쳐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공장이 들어오면은 또 뭐 규제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장 들어오면은 그것도 환경 문제가 따로 오는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상주에 갔더니 그것도 배터리 소재 응극제 실리콘 응극제 만드는데 가스가 주로 만드니까 주민들이 와서 가스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태산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스 안 터지도록 충분히 해놨다. 원전도 터질까 싶어 걱정하는데 세계 원전 터졌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고 났는 거. 그러니까 이
기술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환경도 그만큼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포항이 배터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공장으로 건설했다 이렇게 자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리사이클링 구제자립토크로 이곳이 지정이 되고 또 작년 초에 1월 달에 대통령 행사를 가장 먼저 연초에 우리 포항에서 했습니다. 우리 GS 건설과 우리 이 포항시가 함께 투자 리사이클 투자 이 하는 거를 MOU를 우리 지사님 모시고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오늘 드디어 착공식을 실행을 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고생해 주신 허윤홍 GS건설 대표 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GS건설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애초에 이 리사이클링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 이철우 우리 도지사님과 우리 도청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우리 여기 GS건설 착공식 하는 이 주변으로 이미 에코프로가 양극재, 음극재 등등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는 전구체 또 와 다른 부분까지 계속 투자를 확장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이 주변 지역에 올해 6천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몇 조가 될지 우리 그 배터리 소재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이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 지역은 그야말로 배터리 관련 전주기 거의 전주기 소재와 우리 제품을 만드는 그런 특별 생산 기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철강에 이어서 우리가 2차 전지로 포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여기 오늘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에는 이 2차 전지 다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실질적인 컨트롤 센터가 될 2차 전지 종합 관리 센터가 준공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포항이 2차 전지 재활용 자원순환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 제도를 우리 포항에 접목을 시켜서 2차 전지와 관련한 산업이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규제 특구로 지정한 이 우리 포항 지역이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에 그리고 어떤가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규제 자유 특구로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활용 사업이 또 새로운 어떤 환경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많은 기술적 보완과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장경식 전 의장님과 이재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이 고르지 못합니다. 천천히.